진짜. 아, 제가 얼마 안 나왔는데 그거부터 해야겠다. 그냥 모르겠다.
하지만 너에게 길을 묻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두 번째 공연을 맡은 돌체 앤 교바나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곡은 3호선 버터플라이의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이란 곡이었고요. 저희 두 번째 곡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밴드 멤버 소개하고 넘어가려고요. 일단 저 뒤에 저희 밴드 최고 셀럽이십니다. 무려 인스타 팔로워가 4,000명이나 되는데요. 또 셀럽인 만큼 오늘 의상도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혹시 어떤 게임 캐릭터 닮지 않았어요? 생겼어요! 오버워치, 오버워치의 그 디바 다들 아세요 혹시? 네. 본인피셜 디바 닮은 드럼의 김진아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밴드 멤버 소개는 드럼 김진아 씨가 해줄 겁니다. 아, 받은 김진아라고 합니다. 네. 그 사실 드럼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드럼이가 또 다음 무대를 위해서 목을 숙여야 돼가지고. 네,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고요. 사실 드럼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안 받으면 관심을 받을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명 한번 비춰줄 때 말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러면 너무 싫어하니까 일단 제 본 수진 누나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네, 제 본문에 맞춰서 네, 멤버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서울대 본과 밴드고요. 본과 1학년 2명, 본과 2학년 2명, 본과 3학년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밴드인데요. 아, 저희가 특이한 게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바로 투수민인데요. 네, 소개할게요. 일단 기타의 김수민. 네, 그리고 베이스의 김수민. 네, 사실 이제 큰 수민은 선배고 짝 수민은 후배인데 이게 조금 이득인 게 수민 누나가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되게 저를 많이 밟아요. 그래가지고 수민 누나 뭐라 할 때마다 제가 아 김수민 한번 해주면 그 수민 누나가 뭐라 못하거든요. 네, 아. 그냥 멘트를 준비했는데 계속 노잼이라 하면 이거 제가 마음이 아픈데. 네, 그러면 노잼일 것 같은 드립 좀 몇 개 뺄게요. 많이 빼세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수민 누나 사실 좀 무서워 보이는데 되게 착한 선배고 우리 이제 수민이는 되게 우리 밴드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귀여운 친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잘생긴 기타 한 분이 저기 왼쪽에서 제 차례는 언제 오지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키보드 먼저 소개를 할게요. 네, 그래, 저랑 같이 본과 2학년이고 네, 저랑 이제 4년째 같은 밴드를 하고 있는 우리 키보드인데요. 네, 사실 4년 정도 되면 짜증날 만도 한데 되게 저한테 유일하게 이렇게 잘해주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제 애정이 되게 깊고요. 네, 아니 네, 아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혜진은 이제 남친 절찬이 모집 중이고 010-7299-6136으로 문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서류 전형 접수인가요? 네, 당연히 발신자 부담이고요.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보드의 천사 라이즈입니다. 아 제가 소리에도 치고 이거 드럼도 치고 이게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뺐어요, 다 뺐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잘생긴 기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와가지고 진짜 좋은 형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형이 진짜 형. 아니 제가 진짜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네, 기타의 윤형입니다. 네,
스페인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추억을 쌓았고 네 진짜 이 형 사귀면서 인간관계에 제가 복이 많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좋은 행운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보컬이 앞에 있는데 오늘은 비비를 좀 발랐나요? 아주 발랐어요? 네 발랐어요. 발라서 이 정도예요. 네 오늘 어둡지만 조금 이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자친구분이 안 오셨다 들었는데 여자친구분에게 서운한 한마디 해주시죠. 아주 교범이 동생이에요? 동생인가? 아 당황스럽네요. 다음 공연에 꼭 와줘. 이제 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다시 제 원래 자리인 어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곡들 준비해 주셨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드럼의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진진아 형 너무 고맙고요. 저희 이제 밴드 멤버 소개 끝나고 다음 곡 하려고 하는데 저희 두 번째 곡은 내 드림캐쳐라는 곡이에요. 되게 노래 들어보면 이게 같이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후렴 부분에 반복되는 부분에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곡